유럽을 포함한 동부 유럽 그리고 유럽까지 해가지고 이쪽이 또 다 비슷비슷한 친구 같은 그런 류가 있습니다. 저는 전쟁과 평화,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나라,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진짜 정말 정말 좋아했었어요. 어느 날 박혜라 실장님, 헤라 HR의 디자이너, 주얼리 디자이너죠. 우리 이영희 선생님 편에서도 나왔던 진짜 멋쟁인데요. 정말 시크한 남자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얼굴은 하얀 채로 입술만 빨갛게 칠하고 까만색의 자수가 놓여진 스카프를 메고 나왔어요. 청담동에. 언니, 그 스카프 어디 거예요? 어디야? 돌첸가바나? 어디? 드리스반 노트? 어디 거예요? 이거 나 러시아 여행 갔을 때 산 거야. 근데 그 스카프 정말 러시아 모스크바 시장 같은 데 가면요, 비싸봤자 7,000원에서 2만 원, 정말 좋은 것들은 비싸기도 한데요. 어떤 데서 볼 수 있냐면 아트로시카가 사라판이라는 원피스를 입고 그 스카프를 다 두르고 있죠. 마치 스페인의 플라멩고 스카프 같기도 하고 또 스위스 소녀들이 하는 그런 것 같은 비슷한 꽃무늬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우니까, 진짜 러시아 춥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코트를 입고 닥터 지바고 마지막 장면에서 라라가 울부짖잖아요. 이렇게 딱 울부짖었나 안 짖었나 보면은 마트로시카도 다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굉장히 예쁜 것들이 뭐냐면 러시아가 남자 의상도 예뻐요. 그래서 남자의 루바시카라는 블라우스가 있어요. 약간 목이 있고 H라인으로 된 그런 의상인데요. 그거는 뭐 드리스반 노튼부터 시작해서 매번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죠. 전통 의상인데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루바시카를 응용을 하죠. 그런데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인데 언니 하나만 골라 해서 내가 나 고를 수 없어 세 개 다 줘 해가지고 제가 강탈한 이 머리띠 리우 데자이네로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 섬서 목수로 자수를 놓았다고 해요. 너무 힙하지 않아? Remember me. 너무 귀엽지 않아? 그 Remember Me 나왔던 노래 코코 맞아. 딱 있어 코코 할아버지. 땅그랑 땅그랑 기타도 가져올 걸 했어. Remember Me 따라라라라라라. 프랑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기모노 유카타를 많이들 입죠. 섹스앤더시티에서도 사라 제시카 파커가 속에다 브레이저만 입고 집에서 라운지웨어로 가운처럼 입는 유카타는 일본 의상이에요. 기모노를 입는 데는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려요. 상상이 안 가지. 나 한번 입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간략하고 간소화시킨 게 유카타예요. 그래서 여름에 맞들이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축제의 여자들은 예쁘게 유카타를 입고 남자친구와 같이 불꽃놀이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성행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다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흐름들이 비슷한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옛날 사람들은 그 없는 가운데에서도 자연에서 추출한 색이라던가 하나하나 바느질 하면서 깔깔대고 웃고 앉아서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예쁘게 꾸밀 건지 우리 딸을 어떻게 꾸밀 건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아 이런 거 기어서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지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할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색을 이렇게, 그래서 자수가 많고 이렇게 고운 자연에서 얻은 색이 많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화려한 아름다운 그런 의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그 나라라든가 그 지방에 가면 그 고유의 특색의 그런 체크라든가 뭐 플라워 프린트라든가 의상들을 정말 외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포인트, 스타일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화려한 컬러의 전통 의상들, 전통 스카프들을 두를 때에는 데님은 무조건 정답이에요. 혹은 진이라든가 그런 코튼류들은 무조건 정답이에요. 단, 아오자이는 아오자이 밑에다가 바지를 입는 게 항상 룰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럴 때 밑에 아오자이와 똑같은 소재의 하늘하늘한 바지를 입는 것보다는 하얀색 데님을 입는다거나 혹은 진짜 블루진을 입는다거나 하면 훨씬 더 젊고, 빨강색 힐을 신는다거나 아니면 벌켄스탁을, 그 다음에 똥 같은 가죽, 가느다란 가죽 신발 같은 것들을 신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귀걸이 같은 것들, 요즘에 자라에서도 굉장히 싸고 예쁜 커다란 뭐 15,000원, 20,000원
15,000원이면 굉장히 H&M은 심지어 세상에 15,000원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거하고 같이 믹스앤매치로 해주면 세련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런 민속 의상을 입을 때는 항상 즐거운 웃음, 밝은 웃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밝게 웃어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남미에 가 있는 혹은 스페인에 가 있는 그런 기분으로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 의상 즐겨봐요.